왠지 모르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침팬지. 그런 침팬지에게 절대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해. 미국의 한 여성이 이웃에서 키우던 침팬지에게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했는데 이 여성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뜯겨나가 얼굴이 뭉개져 버렸다고 해. 목숨은 겨우 건지게 되었지만 양손을 모두 잃고 장님이 되어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. 일부 TV 프로그램에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주어 비교적 친근하게 다가오는 동물이지만 평소엔 감정 기복이 심해서 예측할 수 없는 성격에다가 기분이 좀 어긋나면 주먹부터 날아가는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. 게다가 침팬지의 힘은 인간의 5배 수준. 쉽게 아작날 수 있어. 귀엽거나 친근한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너무 다가가진 말자.